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구경수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말씀을 애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이 시간에 말씀을 애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애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애우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임하고 은사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말씀을 애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애우면서 말씀을 애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사야가 쓴 책 안에, 그죠? 이사야가 쓴 책 안에 쓰여진 예수님의 초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사야가 쓴 책 안에 쓰여진 예수님의 초림. 자, 초림이 뭐였습니까?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거. 처음 오는 게 뭐였어? 처음 오는 거? 그죠? The first coming 였죠? 처음 오는 게 뭐라고? First coming. 재림 뭐야? 재림. The second coming이겠지? 어, second coming. 그지? First coming.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 Of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어. 해봐.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The first coming of Jesus. 그 다시 오시는 거야.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이죠? 그죠? 원, 어, 그, 저기로 하면. 자, 저희 수업이 정말 좋은 게 뭘로 접근하니까? 한국말로 접근하니까 쉬워. 오케이? 한국말로 접근 쉬워. 그러니까 쉬우니까? 근데 쉬운데 쉬운 게 아니야. 어, 쉬운데 쉬운 게 아니야. 하다 보면 뭐야? 오, 되게 쉬운데 뭐야? 어려운 용어야. 오, 내가 어떻게 이런 용어를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자, 초림 뭐라고? First coming. First coming. 예수님이 오신 거 뭐라?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오시는 처음 오시는 거. 그죠? 어. 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거. 이런 거. The first coming of Jesus.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야. The second coming of Jesus. 그게 어디 쓰여 있다고? 이사야가 쓴 책이죠? 이사야가 쓴 책. In the, 자, 쓴 책의 책이 뭐야, 책? The book. The book이죠, the book. 이사야가 썼으니까 뭐요? Of Isaiah. 하면 되겠죠? 어, 이사야. 자, of 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랬어요? 그 사람이 한 거였죠? 어, the book of Isaiah. 그죠? 해봐, the book of Isaiah. Book of, book of, book of, book of. Book of Isaiah. 자, 빨리 말하는 거 연습하시는 거는 어, LC반에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LC반 따로 있으니까 LC반 들으시면서 저희가 알파벳은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올려, 공짜로? 무료로, 어, 은혜로 올려드렸지만 왜 돈 받아요? 성경 되니까. 참고로 내시는 모든 수업료는 다 학교 재건했습니다. 학교 재건해. 학교 경비 있으니까. 자, in the book of, 그지? 해봐. 안에 있는 거라? In the book of. In the book of. In the book of. Isaiah. In the book of Isaiah. 예수님의 초림 뭐야?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안에 있어. In the book of. 원래 뭐야? 책 안에. In the book of. 이사야가 쓴이죠? 책 안에 이사야가 쓴이요. 그죠? 어. 책 안에 뭐라? In the book of. 이사야가 쓴? Of Isaiah.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First coming, 초림. The first coming, 예수님 오시는. Of Jesus Christ. 책 안에. In the book of. Isaiah.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갑니다. 그 복음이었죠? 그 복음. The gospel. 예수께서 전하신 of Christ. 그죠? 시작한다. Begins. 이렇게. Like this. 뭐야?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시작.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그죠? 할 수 있죠? 해봐. 다시.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자, 한국말로 편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신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시작한다. 이렇게.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어를 외우지 말고 한국말을 외우랬어. 한국말은. 자, 그 복음은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of Jesus Christ. 시작한다. Begins like this. 자, 이걸 많이 보셔야 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시작한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자, 그 복음 뭐라고? The gospel. 예수님 전하신 of Jesus Christ. 시작한다. Begins like this. 한국말로 접근하니까 더 쉬워졌다 얘기예요. 한국말로. 자, 사랑. 사랑 뭐야? 사랑? The love. 그리스도가 베푸신 of Jesus Christ.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익숙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이것이 this 쓰여졌다. It is written. It was recorded. It was presented. It was listed 했죠. 많이 썼습니다. 쓰여졌다. 의하여 by 선지자 이사야 prophet Isaiah. 자, 이것이 쓰여졌다. 의하여 선지자 이사야. 시작. 이것이 쓰여졌다. 의하여 선지자 이사야. 자, 이거 하니까 알죠? 우리 그죠? 이것이 뭐라고? This was written. 시작. This was written by prophet Isaiah.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촘스키의 영어 그
외국어 습득 뭡니까? 뭐야? theory. 외국어 습득 theory야, theory. 가장 빨리 외국어를 습득하려면 어떻게? 외국어로 접근하면 안 되고 뭐지? 한국어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요. 그러니까 그 모국어를 통하여 외국어를 접근하는 게 외국어 습득력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싱가포르에서 갔어요. 싱가포르 안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 안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뭐죠? 유치원 과정을 제가 봤더니 싱가포르 유치원 과정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말하고 영어를요 두 개를 동시에 배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butterfly 하잖아. butterfly. 근데 이거는 가능한 게 중국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중국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같이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his 타 sure잖아. this가 탄 거, is가 sure 이렇게 하잖아요. 뭐 타 sure 나비 이렇게 하잖아. 똑같거든요. 그 어순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 this is a butterfly 하잖아. 그럼 여기서가 타 sure 나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으니까 얘들은 쉽게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싱가포르들이 중국어랑 영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국어가 깨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랑 영어랑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잖아. 어렸을 때는. 그냥 나이 먹어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한국을 배웠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 이번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에게 배포는 안 하고 어디만? 크리스찬들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무기로 딱 가질 수 있게. 근데 누가 나중에 또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보아라 뭐야? 보아라. behold 한 채로. with 한 채로 그래? with 동시동작 뭐랬어? with 너희들의 두 눈을 your eyes 뭐야? open 했죠. 그래서 behold with your eyes open 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behold with your eyes open. 그래서 behold with your eyes open. 그래서 한 채로가 뭐다? 아, with 동시동작은 with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죠? 네 다리를 올린 사람 with your legs up. 그죠? 네 바디를 다운 시키는 with your body down. 그죠? 눈 깔은 채로 뭐야? with your eyes down. 그죠? with your eyes down. 눈 깔아. with your eyes. 눈 깔은 채로 뭐야?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I ate dinner. 눈 깔은 채로 with my eyes down. 그죠? with my eyes down. 저 표면 봤어. on the table. 테이블을 변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채로가 뭐라고? with.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I 보낼 것이다. Will send. 나의 사자. My messenger. 아니면 messenger. 어떤 사람은 왜 사람? D1. 어떤 분이야? 분이 뭐라고? 분. D1. 가진 분이 뭐야? With the message. D1 with the message. 그의 앞에 ahead of him. 앞에 그의죠. Before him.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가 준비할 것이다. 그게 길입니다. 그가 준비할 것이다. 뭐야? He. 준비할 것이다. Will prepare. 그의 길을 his way. 해봐. He will prepare his way. 자, 이거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써도 돼. Get ready. His way. Get ready. 원래는 get his way ready잖아요. 근데 이만큼을 동사로 쓸 수도 있어. 그냥 get ready his way. 해봐. Get ready his way. 준비하다 뭐라? Get ready his way. His way. 그의 길을 뭐야? His way. 아니면 his path. His path. 자, 오솔길은 뭐야? 오솔길. 길도 종류가 많아. 오솔길은 영어로 뭐야? Trail. 그래서 오솔길 가는 트럭을 뭐라 그래? Trailer. 그래서 무슨 하우스라고 그래? 트레일러 하우스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 집. 요즘에 막 끌고 다니는 집 있잖아, 이거. 그걸 트레일러라, 트레일러. 뭐라고 한다, 그거를? 트레일러 하우스.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카라반. 카라반 이렇게 캐러밴. 캐러밴이 아니라 트레일러 하우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하우스. 자, 해볼까? 그가 he 준비할 것이다. prepare his way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해봐. there will be. there 거기에 있을 거다 뭐라고? there will be. 한 분 아까 무슨 한 분? D1. 분이 뭐라고? D1. there will be D1. 해봐. there will be D1. and there will be a person. 자, 거기에 있을 것이다 뭐라? 있을 것이다 뭐예요? 있을 것이다가 there will be야. 있다가 뭐 있다가? There is. 자, 사과가 있다. There is an apple. 사과가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an apple. 그죠? There will be an apple. 그러면 뭐야? 나의 사자가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my messenger. There will be. 해봐.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뭐라고? 있다는 there is. 있다는 there is.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있다는 뭐라고? There is. 자, 여기 예수님 있다. There is Jesus. 자, 여기 예수님 있다. There is Jesus in my heart. 해줘. There is Jesus in my heart.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뭐라고?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heart. 예수입니다. There's Jesus in my. 나 예수님 생각한다. There's Jesus in my mind. There's Jesus in my heart. 그죠? 어, 여기 여기 사랑 있다. There's love. There's love. 많은 사랑 있다. There's a great a lot of love. There's a lot of love. There's a lot of love. 어, 많은 사랑 있다. There's a lot of love. 자, 있다는 뭐라고 있다?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자,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 거기 원래 뺐는데 그냥 했어. 있을 것이다. 뭐라고?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거기 넣어놨어요. 나 일부러. 있을 것이다. 뭐라고? There will be. There will be. 한 분. There will be the one. There will be the one. 자, 외치고 있느냐? Crying out. Crying out. 뭐뭐 하고 있느니 ing 목적어요. 뭐라고? 뭐뭐 하고 있느니 뭐야? ing야. 뭐뭐. 해봐. Crying out. 외치고 있는 그자. 자, 한 분이 외치고 있느냐? 그분 외치고 있는. 해봐. 시작. 그분 외치고 있는. 그분 외치고 있는. 그분 외치고 있는. 어. 자, 거기에 한 분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he one. 외치고 있는 뭐라고? Crying out. Crying out. 자, 외치다 뭐야? Crying out. Crying out. 또 뭐 있어? 외치다. Shouting. Shouting. 자,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거 뭐야? Raising his voice. Raising his voice. 자, raising his voice. 시작. Raising his voice. Shouting. Shouting. Crying out. 어디? 이렇게. 이렇게 뭐였지?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자, 거기에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he one. 자, 외치고 있는. Crying out. 이렇게. Like this. 안에서는 뭐야? 아, in. 어디 안에서? In the wilderness. 해봐.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자, 어디서 외치고 있다고? 자, 잡으십시다. 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right? 어디 안에서 있어? 이거 써 있었지? 어. 어디 써 있었어? In the book of Isaiah. 뭐라고 써 있어? I will prepare, 뭐야? I'll prepare my messenger, right? I'll send my messenger. He'll prepare the way. 그치? 내가 뭘 보낸다고?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him. He'll prepare the way. 그죠? 어. 앞에 내용 확인해봐야지. 자, 다시 갈게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right?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How?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right? 그죠? Book of Isaiah 쓰여 있어. 뭐라고 쓰여 있어? Behold with your eyes open, right? 네가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뭐라고요? Behold with your eyes open. 그죠? Behold with your eyes open. 뭐야? 내가 보낼 거래. 누굴 보내? 니들이 똑바로 보냈어요. Behold your eyes op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him. 내가 그의 앞에 뭐야? 나의 메신저를 보낼 거야. I will send my messenger. 자, 잘 들으세요.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 있다고?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뭐라고 써 있어? Behold, right? Behold. 눈 똑바로 봐라. 뭐래? I will send my messenger. 그가 뭐 한다? He will prepare his way. 그가 뭐야? 그 길을 예비할 거래. 자, 누가나 메신저가 먼저 오죠?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will prepare the way. 길을 예비하지? 그리고 그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어, 어디에 있어? 똑바로 보내, 똑바로 보내. 그죠? Behold with your eyes open, right? Behold with your eyes op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him. So ahead of him, God will send his messenger, right? Ahead of him. 그 다음 뭐야? 그가 준비하고, he will prepare his way. 자, 다시 간다. 에? 자, 뭐랬어? 뭐라고 써있어? In the book of Isaiah, right?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뭐라고 써있어요? I will prepare, behold with your eyes open, I will send my messenger, right? He will prepare his way. 자, 다 외우는 거야. 다시 가서 시작, 처음부터. 좀 다 외우세요. 자, 이제 스토리 외워야 돼. 자, 뭐라고 처음에? In the book of Isaiah, right?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뭐라고 써 있어?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him. 그가 뭐해? He will prepare his way. 그리고 뭐하면? 자, 이 사람의 특징이니까 이 사람 특징. 거기에 있을 것이 한 분이죠.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지? He will prepare his way. 그죠? He will prepare his way. 한 분이 뭐하고 있어? Crying out. 어디서 외친대? In the wilderness. 자, in the wilderness는 뭐예요? 광야. 해봐.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다시 가봐. 거기에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he one. 외치고 있는. The one crying out. 이렇게. Like this. 어디서? In the wilderness.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죠. 거기가 어디래? In the wilderness. 그러면 그 외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자, wilderness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치?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있어? 그치?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똑바로 보냈지. I will send my messenger 했죠. 그럼 그 메신저가 누가 돼야 된다고? 그 사람 어디 있어야 돼? In the wilderness에서 어떻게? Crying out. 기분 좋아해? 단어를 일부러 cry 해서 그냥 거의 울부짖는 거예요, 막. 막 인격적으로 설교해? 오셨어요.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 아니면 crying out이야? 막 소리 엄청 지르고 있죠? Crying out. Raising his voice, right? 목소리 올리다 뭐라고? 한번 시작. Raising his voice.
raising his voice, right? Raising his voice and crying out, 막 거의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 전하는, 그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안 보여요, 여기 좀? 보이죠? 인격적으로 좋게 얘기해요? 거의 뭐예요? 거의 막 지금 어떻게 막 거의 crying out이지 막 그냥 막 그냥 crying가 무슨 뜻이야? 애기 울듯이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미쳤어 이 사람은 지금. Crying out. 왜? In the wilderness에 있거든. Wilderness에서는 뭐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메시지가 뭐야? 오직 예수밖에 없죠. 근데 오직 예수를 어떻게 말해? 거의 미치도록 얘기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뭘 해?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보이죠? 계속 갑니다. 예비하라. 자, 뭐라고 하나 봐. 뭐라고 하나 봐. 뭐라고 해? Prepare. 예비하라 뭐라고? Prepare. 예비하라 뭐라고? Prepare. Prepare. 그 길을. The way. The way죠. 그 길을죠. The way. 주님이 가시리죠. Of the. 자, 주님이 가시리지. 주님이 가시 어떻게 하면 되냐? Of the. Lord 이렇게 쓰면 돼. 그죠? 주님이 가실 길 뭐라? The way of the Lord. 그지? 자, 예비하라. 그 길을. 주님이 가실. 다 필요 없어. 주님이 가실. 뭐 하는 거야? Of the Lord. 시작.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자, 지금 광야에 있어. 광야에서 there will be the 뭐죠? There will be the on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또 뭐라고 해? 그 사람이 crying out 뭐라고 하고 있어?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자, 그 사람이 지금 길을 예비하고 있죠. 길을 예비한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또 길을 예비하라지. 그잖아. Crying out. 또 길을 예비해. 그러면 우리 보고 다 어디 가라는 얘기야 또? 광야로 가란 얘기죠. 어디 가란 얘기야? 주님 한 분만 뭐야?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결혼했어. 결혼했어. 남편이라고 너무너무 알콩달콩 잘 살아요. 주님 한 분만 있어. 남편도 있어. 남편도 있네. 그죠? 우리가 돈을 벌었어. 돈도 너무 많이 벌어. 그러면 주님 한 분만 있어. 돈도 있어. 돈도 있는 거죠? 이 길로 가면 돼. 안 돼. 안 가는 거예요. 어딜 가야 돼? 무조건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광야로 우리 다 보내버린다는 거야. 그지? 광야로 가서 어떤 거에?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가치가 될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가. 우리 모두가. 누가? 우리 모두가 어딜 가기 원하신다? 예수님 한 분만이 가치가 되는 곳을 일단 가게 한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길이 오시니까. 자, 주님 오시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지요? 예수님 한 분만을 가치가 된 곳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훈련 있잖아, 제자훈련.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훈련 목적이 뭡니까? 셀그룹 리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야 밑에 많이 붙이는 거야 이거. 이게 제자훈련 목적 아니에요.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이 올바른 가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한 분만이 가치. 광야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뭐야?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교회가 광야예요. 교회 안에다가 뭐야?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 같은 교회라고 하잖아. 왜? 교회 안에 오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뭐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거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넣는 거야. 광야에다가.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랬어요? 약간 영어 공부하려고 뭐야?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다? 성경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가치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주님 한 분만에.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주님 한 분만 있어요. 완전한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그게 prepare way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그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가 우상숭배잖아요. 마음 나눠지지 않게 하고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갈게.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그지? 뭐라고? Prepare. Way of the Prepare라고 있지 않습니다. Prepare 이거예요.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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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 the way of the Lord. 만들어라. 자, 이게 5형식이지, 5형식. 마코파. Make. 뭐였어? Consider. Consider. 그 다음 뭐야? Find였지. Make, consider, find는 find 뒤에 뭐야? 명사 나오고 형용사지, 그지?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어라. 그죠? 명사를 형용사하게 생각해라. 명사를 형용사하다고 알았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만들어라. 여기.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어라. 그게 어떻게 돼? 만들어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시작. 만들어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어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이렇게 가야 돼. 자, 가자. 만들어라 그 길들을. 그가 가시는 할 수 있죠? 그 길들을 그가 가시는 뭐야? The ways. The ways 아니면 the paths. 해봐, the paths. 그가 가시는 뭐야? Of Jesus, 그죠? 아니면 his paths. Make his paths야. 한 길이야, 여러 길이야. 여러 길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 여러 길 들어오죠? 여러 길. 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예수 하는데 여기는 오직 예수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죠? 회사에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집에서는 오직 예수 하지 않고 집에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예, 뭐 남편 만날 때 오직 예수 안 하고 그죠? 남편 만날 때 오직 예수 하는데 애들 가르칠 때는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들이 많이 있죠. 이 길들에 예수가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서 예수님만 하는 광야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내 길이 안 되는 건 광야야. 광야. 그죠? 공부할 때는 예수 안 하고 그지? 공부도 예배고 관계도 예배인데 한 부분에서는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을 어떻게 곧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쉬워 안 해요? 예수님을 미로에 빠져버리는 거야. 난 여기, 난 누구, 난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 길을 곧게 만들어.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쉽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 오시기 어렵게 만들어는 거야. 막 그냥 예수님 오셨는데 이거는 무슨 그냥 같이 너무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막 예수님 오셨는데 막 여기 막 죄 있고 저기 죄 있고 막 해서 죄 치우느라고 예수님 힘들잖아. 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곱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오게 나에게 오시는 길을 곱게 만드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회개가 뭐야?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죄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어떻게? 빨리. 회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길 원하는 걸 회개라는 거야. 자, 해봐. 만들어라. Make 그 길들을. The ways죠? His ways죠? His ways. 자, 보세요. 명사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지? 이게 그가 됐지, 그가. 했죠? 이게 사람이니까 이걸 똑같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His ways. 이렇게 해도 돼. 그지? 이것도 그가야, 그가. 오케이? 그가 가시는, 자, 그가 가신 차, 그가 가진 차 뭐야? His car. 그가 세운 집은 뭐야? His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을 뭐라고 한다? 그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야. 그가 지은 집, his house. 그가 가진 차, his car. 자, 그 길들인데, 그가 가시는 길이니까 his ways. 그가 가신 길 뭐라고? His. 엄청 쉽다, 그지? 그가 지은 집, his house. 그가 먹은 음식, his food. 그가 버는 돈, his money. 이렇게 하면 돼. 자, 만들어라 그 길들을죠. 그가 가시는 그 길들 뭐라고? His ways야. 자, 만들어라 뭐야? 만들어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그지? 만들어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Make his path straight. 시작. Make his path straight. 그래서 make his path straight라고 하면 돼요. Make. 자, 그 다음에 보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이 가진 이름이지. Make the name of the Lord glorious. 이제 주님이 가진 이름이야. 주님이 가진 이름,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이 가진 이름, the name of the Lord. 자, 주님의 이름이야. Make the 주님이 가진 이름, name of the Lord. 그죠? Name of the Lord. 자,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Make 주님이 가진 이름, name of the Lord glorious. 그지? 그다음에 만들어라. Make the name of the Lord 올림밖에 높임밖에 lift it up. 해봐. Lift it up. 올림밖에 뭐라고? Lift it up. 해봐. Lift it up. Lift it up. Lift it up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오늘 한 거 처음부터 다 정리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첫째 이야기야. 첫째 이야기. 자, 첫째 이야기 뭐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나. 그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나 보는 거야. 자, 첫째 가볼게. 첫째 이야기. 저 가볼게요. 시작. 자, 가자. 첫째. 그 복음은?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그 다음에 이것은 this was written, recorded, 또 listed, 그치? 그 다음에 선지자 by 의하여 by Prophet Isaiah. 문 대통령 얘기하여 President Moon. 찰리 선생님 Teacher Charlie 했어요. 자, 보아라 behold 한 채로 with 너의 두는 With your eyes open. 뭘 보래? I will send my messenger. 아니면 D1 with a message. D1 with a message. 그 앞에 ahead of him. Ahead of him. 그렇죠? 그가 뭐 할 거래? He. 그가 누구죠? My messenger, right? D1 with a message. 뭐해?
prepare 그의 길을 그가 가시는 길이죠. His way. His way.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그 누구예요? 거기에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한 분, the one, the one 외치고 있는 이 뭐야? Crying out. 이렇게 like this 안에서 그 광야 in the wilderness.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가 어디 있나 보면 돼. 그치, in the wilderness. 어떤 인생이 있나 봐야 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신 흔적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 사람 믿어도 돼요. 자, 어떤 사람 똑같아. 어떤 사람 만났어. 내가 크리스찬 만났어. 크리스찬 만났어. 근데 이 사람 뭐야? 오직 예수 이만큼만 해. 그죠? 그럼 얼만큼만 믿어야 돼? 요만큼만 믿어야 돼요. 요만큼 의지할 수 있어 없어? 의지할 수 없어. 왜? 오직 예수를 뭐야? 이빠이 해줘야 뭐예요. 그죠? 오직 예수를 이빠이 해줘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빠이 역사하잖아. 그죠? 밥 먹을 때도 오직 예수 믿어도 돼. 공부할 때도 오직 예수 믿어도 돼. 연애할 때도. 그러니까 그 가끔 가르치죠.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하고 누구랑 사귀었어. 사귀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귄 여자를 버렸네? 그럼 이 사람은 뭐 할 때 오직 예수 안 하는 거예요? 로맨스 할 때 오직 예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신학교에서 막 이런 애들 막 뭐 신학과애랑 음악과애랑 사귀었는데 신학과애가 막 만나가지고 둘이 뭐 같이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막 안 만나? 왜 안 만나? 봤더니 뭐 가정에 문제가 있대. 아니 무슨 아내 와이프가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죠? 오직 예수 죽어야 되잖아. 죽질 않아. 오직 남자들이 다 살라고 그래. 그냥 그죠? 결혼은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지? 결혼은 죽으려고.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자를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도망가. 그럼 오직 예수 안 하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애들 키울 때도 그죠? 애들 키울 때도 또 오직 또 안 하네? 그럼 여기서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자. 오직 예수 하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냐? 사람이 거기서 뭐야? 오직 예수 몇 프로 하는지 보면 돼요. 그 안에서만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야. 믿지 말아야 돼. 믿으면 큰일 나. 믿으면 작살 납니다. 여기서 마귀가 막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가 준비할 것이다. 뭐야? 그가 준비할 것이다. He. 준비할 것이다. Will prepare. 그의 길. 그가 가시는 길. 그가 가시는 길. His way. 그가 가시는 길 뭐야? His way. 거기에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한 분 뭐야? 한 분. 그지? 외치고 있는. Crying out. 자, 목소리 높이고 있는. Raising his voice. 이렇게 like this. 광야 안에서 광야? In the wilderness. 자, 한국말 보고 연습하셔야 돼. 한국말. 영재가 왜 이렇게 잘해? 영재 왜 이렇게 잘해? 한국말이 영재 잘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이에요. 이 어순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어는. 알겠죠? 다시 가면 3번. 예비하라. Prepare. Get ready. 그 길을. His way. 자, The way. 주님이 가실. Of the Lord. 자, 이거 다르게 말하면 The Lord's way죠. 쉽게 가면 뭐야? The Lord's way 해도 되겠죠? The way of the Lord 되고 만들어라 make 그 길 그가 가시는 길들은 뭐야? His ways 곱게 뭐야? Straight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 뭐다? God will send a message, right? God will send a messenger, and then the messenger will go ahead of him 그가 뭐한다? 뭐라고 말한다? 그가 가시는 길을 곱게 만들어라. 그는 어디에 있다? 그는 광야에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한다?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내용은 뭐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라. 예수님을 제발 빨리 만나라. 예수님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빨리 만나라는 메시지만 한다. 다른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 말한다?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모든 설교의 결론이 뭐로 간다? 오직 예수로 간다. 모든 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답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되는 설교는 뭐야? 오직 예수. 밥 먹을 때도 오직 예수. 그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할 것도 뭐야? 신방 가서 생일이 뭐야? 오직 예수. 공부할 때도 뭐야? 오직 예수. 다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래서 솔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뭐야? 우리는 다 하자고요. 제가 오직 예수 운동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직 예수 운동. 뭐야? 이거 뭐지 이거? 그 카톡 메인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이거 다 써 있죠? 솔로스 크리스토스 요렇게만 써놓으라고. 이렇게. 이게 오직 예수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죠? 요것만 써놓으 맨날 카톡 화면에다가 뭐 그지? 오늘은 기쁜 날, 뭐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 바꾸지 말고 마음에 하나를 정결하게 딱 나는 그냥 뭐야 오직 예수만 하겠다. 그래서 요거 지금 쓰는 거 우리 훈련 뭐죠? 운동하고 있거든요. 카톡 메인 화면. 카톡의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은 뭐야? 내 마음의 외침이죠. 자꾸 막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 카톡 메인 하면 글 바꾸잖아. 그죠? 막 바꾸고 헤어지면 또 없애고 막 그치? 막 점점점 해놓고 그치? 막 이런 거 그만하라고. 뭐 사업하면 뭐 사업 막 이름 적어놓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카톡 메인 하면 글 안 해요. 딱 항상 뭐야? 오직 예수 하고 뭐 쓰고 싶으면 그 뒤에다 써. 이렇게 좀 뒤에다가 마음에 하나를 딱 정하세요. 아, 난 이제 뭐야?
오직뉴스만 하겠다. 난 광야에 있어야겠다. 예수님이 없는 부분, 예수님 오직뉴스 하지 않는 부분 다 없애버리고 나는 완전히 순수하게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뉴스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오신 것도 오직 예수 하기를 위해서 공부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그 완전하게 예수님 없는 부분이 없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부분도 완전히 없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는 주권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설교 듣고 또 말씀 보면서 말씀 암송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까지 다 완성하는 마가복음 완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완강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하고 싶은 불.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내가 오직 예수 해겠구나. 주여 내가 오직 예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앞길을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